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주들에 대한 뉴스가 또 간밤에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간밤 주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2분기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리비안의 2분기 생산 대수는 4,401대로 전분기 대비 72% 증가했고 고객 인도량은 4,467대로 전분기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비안은 올해 생산 목표치 연간 2만 5천 대를 재확인했는데요. 앞서 시장에서는 리비안의 2분기 생산량을 3,400대로 예측한 바 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한편 이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비안이 하반기에 공장 가동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비안은 오는 2024년부터 조지아주에서 제2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간밤 주가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30달러선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반등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클레이즈가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전 목표가에서 100달러 이상 낮춘 17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간밤에는 넷플릭스가 184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보다도 10달러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바클레이즈는 2분기에 넷플릭스가 예상한 200만 명보다 더 많은 280만 명의 가입자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콘텐츠도 경쟁사 HBO와 아마존 프라임 대비 밀린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글이나 메타 등 다른 성장주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주가가 69% 이상 급락을 하면서 위기의 넷플릭스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 기대감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3 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올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530억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서 이 세 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52%에서 13%포인트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 이제 시장 장악력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들 이 세 개 기업의 올해 매출 증가율도 29%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 코로나의 수혜를 크게 받으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급성장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 수요는 강할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도 광고나 전자상거래 등의 실적은 부진하지만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꾸준한 성장세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성장 동력을 어떻게 키워나가게 될지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에 중국의 장비를 팔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박으로 ASML의 최첨단 EUV 노광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구형 모델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의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네덜란드 정부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에 장비주들은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봤습니다.